우리가 이걸 여기서 뭐로 배웠어? 모친을 찾을 때 1번 식신이라고 했어요. 식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 식상 없어. 그러면 상관도 없죠. 식상이 없으니까. 식상도 없어. 그 다음에 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겁재가 모친이라고 그랬어. 겁재가. 그러면 누가 모친이야 여기서? 이게 모친이야. 이게. 그러니까 엄마 성이죠. 이게 뭐야? 성이죠. 성이 궁에 가야죠. 성이 궁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자진합으로 갔어. 그러니까 진중 계수가 이게 뭐야? 모친이야. 부친은 뭐라고 했어? 재라고 그랬죠. 재. 그렇죠. 그럼 또 뭐야 이거? 요게 부성인데 옷을 합으로 부성이 부궁에 갔어 못 갔어? 갔다 이 말이야. 갔어. 그러니까 술중 정화가 이게 뭐야? 부친이다 이 말이야. 부친. 부친. 진술충.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싸웠죠. 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일찍 헤어진 거야. 근데 술토가 주변이 다 뭐야 이거? 금수저로 쌓여 있죠. 그러니까 헤어지긴 헤어졌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사별한 거야. 사별. 아버지하고 사별한 거야. 사별. 그래서 이사주 가진 사람들, 이사주 가진 사람이 철학관에 가서 물어보니까 다들 엄마가 셋이냐 그래가지고 다 그냥 돌아 나왔다는 거 아니야. 돌아.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맞추니까 제가 맞췄어요. 제가.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남편 한번 찾아볼까요? 남편을 찾아보세요, 한번. 자, 1차 남, 여기 부, 여기. 자, 이 부성, 부친이 아니고 지압이 붙자. 남편이죠? 남편은, 뭐야? 아, 관이야, 관. 그러니까 누가 남편이야? 술이야 이게 술. 이게 뭐야 이게. 첫 남편. 성이 항상 궁에 가야 된다고 그랬죠. 옷을 합으로 성이 궁에 갔죠. 아, 그러니까 첫 남편이 맞죠. 아, 그런데 진술 충 때렸죠. 아, 그러니까 당신 한번 이혼했죠? 첫 남자하고는 헤어진 거예요. 첫 남자하고 헤어졌어요. 자, 두 번째 남자는 또 누구야, 그럼? 진이지. 항상 성이 궁에 가야 된다고 그랬죠? 성이 궁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그러면 진은 뭐야, 이거? 애인이지. 애인이지. 그러면 이제 관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제가 남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첫 남편 헤어지고 애인 하나 있었고 그렇죠? 그럼 또 누가 남편이야? 이게 이제 두 번째 남편이죠? 두 번째 남편은 궁이 성에 있죠. 궁이 성에 있어. 궁이 성에 있었는데 합이 있으면 안 좋죠. 안 좋다. 궁이 성인데 합이 있는데 누구하고 합했어? 딸은 비겁하고 합하면
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고 비겁이 아닌 다른 거하고 합했으니까 누가 바람 피웠어? 내가 바람 피웠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이게 여자인데 이 여자는 바람을 핀다 안 핀다? 핀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좌우충 때렸어. 남편이 주변이 다 또 뭐야? 물 속에 금수 속에 나 있죠. 거기다 좌우충 때렸으니까 요 남편도 좀 온전할까요? 좀 현찮을까요? 현찮다. 현찮다. 병에 걸렸다. 그렇죠? 어, 깨졌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주를 갖고 육친관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사람은 자식이 있어. 자식이 자식은 여자의 자식은 뭐야? 식상. 식상이 없으면 재다. 그렇죠? 아, 식상이 재야. 자, 식상은 우선 재 하나 있죠? 어. 재, 오화가 자식이죠? 자식인데, 이게, 저기니까 요건 뭐야? 이건 아들이다, 아들. 또, 진중, 을목도 있죠? 을목도 있으니까 요것도 자식이다, 자식이다. 근데 오화가 자식이면 이럴 때는 술 중 정화를 보면 돼. 그러니까 술 중 정화를 보면 근데 오화가 원래는 아들인데 임매했죠. 그러니까 뭘로 바뀌었어? 딸이다. 원래 오화가 아들인데 술토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야. 이때는 자식을 볼 때는 무조건 임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아들인데 딸이고 술 중 정화는 그냥 아들이고 그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이렇게 사주를. 자 오늘은 이게 입막만 이렇게 좀 보고 다음 시간에 또 잡시다.